도대체 아름다움을 위한 여자들의 소망,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특히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한테는 이 화이트닝과 기미를 없애는 데에는 없애고 싶은 그 욕망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사서 계속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Admire My Skin 세럼을 진행하느라고 얘를 사놓고 못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바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Very Hope 8 Days Pure Vitamin C Ampoule Plus.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8 Days라고 적혀 있잖아요. 8일 만에. 8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 광고에 보면, SNS 광고에 보면 여자친구가 백마가 되었어요. 제가 이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8일 만에 하얘지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는 광고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광고 못 찾겠어요. 더 이상. 어쨌든 여기 그 용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듯이 8일 만에 정말 하얘진다는 그 바로 유명한 비타민C 앰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정성을 인정받은 글로벌 비타민 원료 회사의 프리미엄 순수 비타민C 성분과 베리호흡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피부 미백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더블 레이어 안정화를 통해서 수분, 공기, 열로부터 순수 비타민C의 신선도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뭐, 어쨌든, 뭐 밝아진다니까. 한번 지금부터 8일 동안 정말 제 피부가 밝아지는지. 사실은 조금 많이 밝아졌거든요, 저. 피부가 확실히 밝아지니까 카메라빨이 좀잘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수하고 스킨만 발랐어요. 스킨만 발랐고요. 자, 드디어 오늘 1일차 Very Hope, Very Hope 1일차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스펀지로 돼 있고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노란색 제형이에요, 그죠?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거 보면은 많이들 쓰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 봤다는 그런 리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을까, 많이 얻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8일 동안 꾸준히 발라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피부가 밝아지겠죠? 피부 톤업도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저의 여기 색소 침착 부분, 그리고 여기 기미, 이런 게 제발 좀 옅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바르고 사진 한번 찍고. 자, 이렇게 해서 꾸준히 8일 동안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발랐는데 뭐 비타민C 냄새인가? 하여튼 뭐 이상한 화장품 냄새가 아니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발랐을 때뭐 특별히 따갑거나 뭐 붉게 올라오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어드마이어 스킨처럼. 그냥 비타민C 앰플인 것 같아요. 자, 백마가 되기 위한, 난 백마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제가 여기 색소 침착하고 여기 기미만 좀 없어졌으면, 옅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미백을 위한 8일 동안의 1일차 도전입니다. 자, 가장 미백 효능이 우수하다는 미백 깡패라는 베리호 8데이즈 비타민C 앰플을 바른 지 오늘이 10일차 경과되었습니다. 제가 첫 영상을 7월 2일날 찍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정말 꼼꼼히 발라주었어요. 특히 저녁에는 더 꼼꼼히,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기 색소 침착 부분하고 여기도 있죠. 그리고 여기 기미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 기미, 여기 기미, 그죠? 자, 여기는 좀 더, 한번더 도포해서 꼼꼼히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나서 저의 피부 상태를 매일같이 남겨놨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변화 과정이고요. 지금 제가 이 영상 올리는 그 옆에 첫날 찍었던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피부 톤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옆에서 제가 똑같은 아이가 옆에서 떠들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일명 백마가 된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백마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부톤 화사해지고, 기미가 좀 옅어졌으면. 조금만 옅어졌어도, 정말 제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됐을 때는, 와, 진짜 피부톤이 밝아지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예, 그건 확실해요.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기미가, 보면 계속 그대로예요. 기미는 옅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피부톤은 밝아졌는데, 그 이후로, 피부톤은 그냥 그 피부톤을 계속 유지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그 피부톤에 익숙해져서인지 그렇게 엄청 백마가 되고 밝아졌다는 그 이상은 밝아지지 않고 한톤 정도 조금 밝아지는 그 느낌?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미백 깡패가 된다든지 엄청 뭐 기미가 옅어진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어드마이어 마이 스킨을 수분크림으로 발랐을 때, 수분크림과 반반씩 섞어서 발랐을 때그 피부톤이 더 밝게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영상에서 옆에서 떠들고 있는 7월 2일날 저 지니 얼굴 톤이 좀더 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4점, 후하게 들어서 4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기미를 없애는 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베리호불호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톤은 한톤 정도 밝아졌다는 거. 제가 사실은 제 민낯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오늘. 어때? 요즘 내 피부가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답은 그거였습니다. 댓글처럼 되기를 좀 바랬는데, 저한테 많은 이 8days 비타민C 앰플이 잘 효과가 안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또 워낙에 시커멓거든요. 시커멓고 기미도 많은 일명 점박이어서 별로 그렇게 효과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나이 들어서 왜 피부가 좀 칙칙하고 그런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피부에 어떤 특별한 트러블 없이 부담 없이 한 발라보면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바르면 또 조금 옅어지고 환해지고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8days 비타민C 앰플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저의 기미 박멸을 위해서 또 다른 제품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자, 기미 박멸을 위한 지니의 여정은 계속 되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서 좋은 제품을 찾아보아요. 빠이.